도심에서도 야외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이곳. 키 큰 야자수들이 손짓하고 아기자기 소품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주인장 박진석, 강윤희 씨 부부. 여기가 그 제주도에서는 최초로 그 캠핑 테마로 저희 제주산 흑돼지하고 그 제주산 황게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는 데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 역시 캠핑하면 고기죠. 그 중에서도 제주산 흑돼지에 한껏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로 골라먹는 재미까지 솔솔합니다. 박진석, 강윤희 부부는 20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식당 구상부터 고향애가 물씬 녹아있습니다. 내 고향 그 아름다운 제주에서 그래도 제주와 어울리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캠핑을 좀 접목시키면 그런 식당을 만들면 이제 제주도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차리게 됐어요. 오붓하게 가족끼리 머무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담은 곳.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드디어 이곳의 메뉴들이 줄줄이 등장. 캠핑의 재미에 맛있는 음식들까지 더불어져 먹기 전부터 엔도르핀이 팍팍. 게다가 맛을 더할 사장님의 노력까지 엿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물판이라고요. 네. 그 용광로에 이렇게 쇠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장인들은 네. 다 솥뚜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디자인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직접 제작하고 내려왔어요.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진짜 고기 맛을 배가시키는 비법. 저희 불판에서 고기를 구울 때 한번 뒤집은 다음에 불을 끄신 다음에 이제 고기 잘라놓고 불을 끄셔도 은은하게, 예, 은은하게 익는. 매일 저새 콕 찍어 먹는 치명적인 그 맛. 어때요? 진짜 확실히 일반 고기는 막 숯불향이 나잖아요. 예, 예. 그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감미도 없으면서 예. 고기가 확실히 촉촉해요. 그러시죠. 역시 불판의 힘이 크네요. 예, 예. 제주도 내 최초의 캠핑형 식당. 이곳 메뉴들은 다년간의 캠핑 경험에서 우러나온 음식들인데요. 한번 베이컨을 말아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른 건 안 먹고 새우만 계속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착안을 해서 그래서 한번 메뉴로 만들어봐야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자도에서 공수한 황게만을 고집해 만드는 게장.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메뉴로 그야말로 입이 호강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숙자는요, 간장게장 양념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숙자는 또 간장게장 양념도 맛있잖아요. 거기다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일까? 간이 딱이네요, 진짜. 네. 웬만하면 뭐 그냥 간장이 필요 없네요. 캠핑의 별미는 뭐니 뭐니 해도 라면이겠죠? 일명 캠핑 해물 라면에 추억의 양은 도시락도 인기 메뉴입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주신 거예요. 많이 흔들어 주세요, 진짜 확실히. 와, 예. 이게 비주얼은 이것 좀 맛은 진짜 끝내줍니다. 예. 캠핑 해물라면과 추억의 양은 도시락이 이곳에선 명품 조연, 씬 스틸러, 아니 맛 스틸러였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약간 느끼한 게 있는데 이제 매콤하게 라면을 더 매콤하게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고추장 도시락도 더 매콤하게 해서 이제 매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손님들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마니아층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좋았던 기억과 추억을 더듬어 맛있고 즐겁게 탄생시킨 박진석, 강윤희 씨 부부. 그 마음이 있어 캠핑형 식당의 특별한 재미는 더 풍성하게 무르익습니다.